있습니다.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노종원 골키퍼가 지킵니다. 보폐계 유승현, 김윤성, 박우형, 정용희, 중원에 이준석과 한동민, 그리고 이선에 박승호, 전문수, 이현규, 그리고 전방에는 주대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권영우 골키퍼, 보폐계 김상일, 이유재, 정상훈, 한정수, 중원에 손동현, 조문호, 강찬, 송창훈, 그리고 전방에는 이진호와 박희준이 있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용인시 축구센터 18세 이하 덕영, 그리고 오른쪽에 서울 중대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런 크로스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크로스 반대편 헤딩! 막힙니다. 네. 어허. 자, 시작하자마자 경기 초반 용인에게 자, 박스 안쪽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측면 선택. 오른쪽 그대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잡아냈던 노종원. 그렇죠. 이번에는 아, 그러네요. 자,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김상일 왼발 크로스. 헤딩! 아, 네. 크로스바에 넘깁니다. 네, 박기준 선수로 보이는데 네. 아,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 나왔어요. 자, 역시나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두 팀. 아, 좋아요. 아, 좋은 패스. 송창훈 슈팅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손동현. 자, 중앙까지 왔습니다만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용인의 공격, 이승원의 슈팅! 네. 자, 권영우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왼쪽 박스 안쪽에서 가볍게 찼는데요. 네. 슈팅! 아, 마지막에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모습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높게 헤딩! 반대편!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스텝 오버 접어놓고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슈팅! 오, 네. 자, 슈팅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 그... 이진호 짧게 측면 자,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헤딩! 막아냈습니다! 자, 슈퍼세이브 골키퍼. 아, 정말 슈퍼세이브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찍은 헤딩이었는데 네. 아, 이거를 막아내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57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용인축구센터 덕영과 중대부고의 전반전 결국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의 네. 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축구센터와 그리고 중대부고의 결승전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한 번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피스미스가 있었는데 동창훈 왼발 슈팅 넘어집니다. 돌면서 자, 두 명 사이 어깨싸움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자, 그대로 먼 거리 왼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네. 중대부고가 앞서갑니다. 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또 날벼락 같은 슈팅을 통해서 네. 아, 득점을 만들어내는 중대부고네요. 아, 정말 저도 너무나도 놀랬던 네. 자, 그런 장면이었고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네. 정말 말 그대로 벼락 같은 그렇죠.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볼을 빼냈었고 김상일 선수가 아, 네. 지금 노종원 골키퍼가 막기에는 정말 어려운 궤도로 그렇죠. 너무나도 구석을 찌른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아, 노종원 골키퍼가 반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위치에서 왼발로 슈팅을 때리는 것 아, 정말 어려운 슈팅이거든요. 그렇죠. 아, 굉장히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워낙에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 밖에서 오해종 감독도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요. 그리고 7화면은 굉장히 또 위협적인 세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크로스 헤딩!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주대소리 넣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보고 이승원 선수가 네. 프리킥을 처리를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집중하기 전에 중대부고 선수들이 상황에 집중하기 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용인 축구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4강전에서도 득점을 올려줬던 주대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리드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쐐기골을 4강전에서도 넣어줬던 주대솔 선수인데 네. 이번에도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소중한 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센스가 굉장히 돋보였던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승원 선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수비에 굉장히 치중을 했던 중대부고 일격을 맞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이 정말 무서운 게 네. 촘촘하게 선다고 해도 균열이 스스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버롱스입니다. 자 찍어쳤는데 좋아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던 권영욱. 네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네 자 지금 안면에 조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죠. 각을 좁히는 과정에서 안면으로 좀 세이브가 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네 자 박승호 선 자 이준석 왼발 크로스 헤딩. 네. 네. 자 권영욱 골키퍼가 잡아줬고요. 조금은 거리가 있었기 이진호. 때문에 왼쪽 선택 박희준 접어놨고요. 스텝 오버 좋아요.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접습니다. 슈팅! 오른발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또 박희준 선수가 자신이 자 안형진 백종화 네. 네. 아 저희의 이름을 아 이번에는 네. 자 권영욱 골키퍼가 일단은 이 장면이죠. 떨어뜨려준 볼을 지금은 곧바로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빨라요. 자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네. 자 잡아냈던 노종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역전골입니다. 스코어는 2대1. 네 이번에는 노종원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용인 선수들이 모두 지금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지금 저도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뛰고 있는데. 자 지금은 원했던 크로스 방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금 실수라고 보였는데 네. 노종원 골키퍼가 이런 실수를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은 네 김상일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골라인이 이미 넘어간 이후에 이제 한용훈 선수가 끝까지 세도를 해줬고 네. 자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나간 상황. 노종원 골키퍼가 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가랑이 사이로 볼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시간에 추가 자 중대부고가 패스를 이용해서 나오는 과정 터치할 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제57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 용인축구센터 덕영 18세 이하팀과 중대부고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중대부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김상일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고 아마 지금 두 번째 득점은 어떻게 판정이 됐을지 확실하진 않지만 네. 김상일 선수가